예,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. 미 언론과 외교 전문가들은 한미 두 나라가 동맹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일본 기시다 총리도 이번 일요일에 답방할 계획인데 한미 간 협의체 구성에 자극을 받았는지 한미일 3국 간 핵 논의 협의체를 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선임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 외교 정책이 미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한국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미국 외교 정책의 한 축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층 더 강화된 위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.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미국의 해군용에 대한 발언권을 갖게 됐다며 윤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승리라고 했습니다.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. 다만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환대받은 윤 대통령이 국내에선 다른 분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내 야당의 외교 실패 주장을 짚었습니다.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이번 주 일요일인 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데 일본 총리의 방한은 5년 3개월 만입니다.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아베 총리가 딱 한 번 방한했습니다.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로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강조된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을 간과할 수 없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. Including through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to ensure the future of the Indo-Pacific is free, is open, prosperous and secure. 기시다 총리가 답방 기간 한미가 합의한 핵 협의 그룹을 한미일 3국 간의 협의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 TV조선 황선영입니다.